아니, 얼마나 맛있으면?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작곡가입니다. 개화 초등학교를 지나 한서 고등학교를 지나 골목골목 맛있는 냄새나는 곳을 찾아 떠나고 있는 여행하는 작곡가입니다. 어라, 여긴 서울 강서구 금나와로 15길 방화역 5선 부근 먹자 골목인데요.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강서구의 숨은 먹자 골목입니다. 칼국수에 감성 있는 카페와 왠지 밥 먹고 가야 될 것 같은 한식당, 쭈꾸미 보양식과 족발집, 떡케이크와 감성 있는 곱창집까지 좁은 골목 안에 맛집들이 가득합니다. 좁은 골목, 까다로운 주차까지 가능한 맛있는 냄새가 나는 한 작은 식당을 찾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응? 여기 왜 소독제가 있어? 아니, 화이나 벌써 잊은 거니? 왠지 분위기가 좋은 음식점인데요. 근데 가격이 착해 보입니다. 이 라면뿐 아니라 요즘 냉면, 짜장면, 김밥 같은 외식 메뉴 가격은 40% 넘게 올랐습니다.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식당입니다. 모밀국수를 맛있게 먹는 방법. 무즙 한 스푼, 파 2분의 1, 겨자 4분의 1, 식초 4분의 1을 넣으면 된다는데 식초? 먹어보니 대충 넣어도 맛있습니다. 강서구 맛있는 냄새가 폴폴 나는 골목길에서 가격도 맛도 착한 국수 한 그릇 하러 오시는 건 어떠실까요? 맛있는 강서 골목 맛집을 찾아서 여행하는 작곡가였습니다.